뉴욕시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프리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부터 시행합니다. 올해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두 개 학군에서 일부적으로 시행되며 2021년도엔 모든 학군에 3세 아동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박소현 기자입니다.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일부 시행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브롱스 7학군과 브루클린 23학군에서 시작되며 오는 2021년에는 뉴욕시 전체 학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뉴욕시는 올해 이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,600명의 3세 아동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27일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감은 프리케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793개의 가정의 3세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국과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시간도 일반 공립 프리케이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. 빌 드블라주 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뉴욕시는 프리케이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학군에 상관없이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6개 학군이 추가돼 총 8개 학군에서 프리케이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갑니다. 또한 2021년에는 뉴욕시 전 지역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KBTV 박소연입니다.